네,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엄지쌤입니다. 우리 곧 9월 학평 보죠. 우리 9월 학평 대비 강의로 선생님이 뭘 준비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3월에는 학평 자체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라고요. 6월에는 단어 정리를 좀 했더라고. 그래서 9월에는 뭐 할까 하다가 문법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마도 9월 학평에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완료부정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투부정사 를 기본으로 원래 이렇게 쓰는 거, 뭐 to eat, to go, to have 이렇게 쓰면 얘는 본동사랑 같은 시제 혹은 더 나중 시제를 뜻합니다. 그래서 I want to be a medical doctor, 나 의사 되고 싶어 라고 할때 want, 내가 원하는 시점보다 내가 의사가 되는 시점이 더 나중 일이잖아. 이럴 때 쓰는 거예요. 같거나 나중 일일 때 to 부정사를 쓰고요. 본동사보다 더 이전 일을 원해요. 이전 일을 나타내고 싶어요. 이럴 때는 to have PP를 씁니다.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시제가 딱두 개예요. Thank you죠. 우리 동사는 시제 몇 개? 12개. 근데 to 부정사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다. 너무 다행이지. 안 그랬으면 훨씬 복잡했을 거야. 그래서 본 동사가 현재건, 과거건, 미래건, 매가 뭐죠? 미래건. 어떤 시제건 간에 to have PP가 있으면 그것보다 이전 일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. 그러면 본 동사가 현재면 to have PP는 과거의 일이구나. 본 동사가 과거면 얘는 더 과거의 일이구나. 본 동사가 미래야? 그럼 그것보다 이전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됐나요? 이런 걸 상대 시제라고 불러. 이것 자체에 시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본 동사에 따라서 시제가 바뀌는 것. 이런 게 상대 시제야. 자, 예문을 볼게요. She seems to be ill. 이런 게 있어. 아, 그러면 본 동사가 seems야. 그리고 얘가 to 부정사지. 자, 그러면 제가 아퍼. 내 눈에 보여. 이게 같은 시제라는 거야. 그래서 보인다, 아픈 것처럼. 지금 아픈 것처럼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. 이해돼요? 아, 같은 시제.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써버려. 그러면 본동사 시제는 동일해요. 현재야.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현재야. 제가 보이는데, to have been ill. 아팠던 것처럼 보여. 지금 아픈 건 아닌 것 같아. 다 나은 것 같긴 한데, 최근에 아팠었나 봐. 이런 느낌의 말이 되는 겁니다. to have been ill 하면, 얘는 현재니까, 지금보다 이전에, 즉 과거에 아팠던 것 같아. 너 며칠 아팠어? 왜 이렇게 야위었어?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이겁니다. 그러면 본동사의 시제를 다운시켜 볼게요. 본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데리고 갑니다. She seemed. 정확하게 어떤 과거인지 모르겠어.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넣어보자.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 봤다고 칩시다. 그녀를 어젯밤에 만났을 때 걔가 보이더라. 어떻게 보이냐면 아픈 것처럼 보이더라.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에 내가 걔를 봤을 때그 시간에 아팠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이해되니? 아, 너 지금 아파?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같은 시간에 아팠던 거야. 내가 걔를 봤던 그 시간에. 근데 이렇게 쓰잖아. She seemed to have 이렇게. 그러면 내가 쟤를 어쨌든 본건 과거야. 어젯밤이라고 칩시다. 근데 어젯밤에는 안 아픈 것 같았는데 그 전, 그것보다 더 전에 아팠던 것 같아요. 더 과거에 아팠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이때 이제 선생님 to have been 아니고 막 had been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학생들 있는데 아니에요. to 부정사 시제는 딱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뭐든지에 간에 상관없이 얘는 더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보였어? 아팠던 것처럼. 더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보였다.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죠? 자, 그럼 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. The house appears to be cleaned예요. 내가 지나가다가 집을 봤는데 그 집이 막 사람이 바글바글 왔다 갔다 하고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뭐 마포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. 아, 지금 치워지고 있구나, 저 집이.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시점이 현재인데 저 집이 청소되고 있는 것도 현재예요. 같은 시기. 이게 기본 투부정사입니다. 아, 근데 투부정사도 수동태가 있네요. 이거 알아두세요. To be PP 하면 투부정사의 수동태야. 저 집이 보이기를 청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. 보이는 시점과 청소된 시점이 같을 때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려요. 그러면 아, 저 집이
보였어. To be cleaned, 청소되는 것처럼.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과거가 됐지. 본동사가 과거가 되면 얘는 걔를 따라가는 거야. 같은 시제로. 요렇게. 그럼 내가 뭐 어제라고 봅시다. 내가 어제 지나가다가 집 하나를 봤는데 그집 청소하는 것 같더라. 그집 청소되고 있는 것 같더라. 그 집이 보이는 것과 보였던 것과 청소되고 있는 시점이 같은 거예요. 이해돼? 내가 어제 뭐 5시에 지나가다 그 집을 봤는데 그 5시에 청소되고 있었다. 이해되지?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? Appears to have been cleaned가 됐어요. 와, to 보정사 본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. to 뒤로 세 덩어리나 더 나옵니다. 어렵게 생겼죠. 자,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집이 보여. 지금 내 눈앞에 보이거든? 근데 청소된 것처럼 보여. 야,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? 누가 싹다 치웠나 봐. 지금 내 눈앞에서 치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다 치워진 것 같아. 과거에 치웠어.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현재인데요. 치워진 동작은 과거에 일어났을 때. 이때 이렇게 쓰는 거야. Appears to have been cleaned. 이해되니? 그러면 얘가 과거 시제가 되면 어떨까? 요렇게. 그러면 그 집이 보였어. 어제 5시에 내가 지나가다 그 집을 봤어. 그럼 그 집이 보인 건 과거네? 근데 청소된 것처럼 보였어. 내가 어제 5시에 그집 봤을 때, 야, 이미 치운 것 같던데? 이럴 때는 더 과거. 이때는 to have been cleaned를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고,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써보세요. 다시 한번 이 예문을 한번 써보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가? 상상해보고. 그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우리 완료부정사는 완전 마스터하는 겁니다.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. 한 번만 이해해보시면 됩니다. 됐나요? 자, 이렇게 해서요. 여러분들이 구어학평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문법 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우리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